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티입니다. 네,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 플레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좀 특별한 컨텐츠를 기획을 해봤어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와 함께 제가 함정의 저택2라는 맵을 플레이를 할 건데 저인지 모르게 할 겁니다. 몰래 카메라를 하는 거죠. 목소리를 좀 변조해서 할 건데 제가 준비한 목소리는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마인크래프트 처음이라서 이렇게 할 건데 아 이거 걸리지 않겠죠?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하러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떡밥을 좀 깔 거고요. 한번 우리 친구를 만나러 가볼까요? 도티의 마인크래프트 몰래카메라 고고싱!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으로 이거 하거든요. 자기소개 해주시면 안 돼요? 제 이름은 백주아고요. 주아님? 근데 저는 마인크래프트를 한 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아 해보셨어요? 네네. 그러면 저 좀 알려주면서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몇 살이세요? 저 13살 6학년입니다. 저는 15살이에요. 그럼 제가 오빠네요. 아 네네. 오빠라고 하세요. 네 오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침대. 이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누워요? 이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지금 안 되네. 밤이나 뇌우 중에만 잘 수 있대요. 밤에만 침대에서 잘 수 있어요. 근데 왜 저랑 모습이 달라요? 스킨이 달라서요. 스킨이 뭐예요? 생긴 거예요. 생긴 거. 이거 봤어요? 이거는 누르니까 소리 나던데요? 네. 우와, 엄청 빠르다. 컨트롤이 되게 좋으시네요.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이쪽으로 갈까요? 시작하는 곳. 저 무서우니까 먼저 좀 가주실래요? 네.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걸? 그런가 봐요. 저 하나씩 가져갈게요. 네. 이제 그걸로 버리는 거야? 시작합니다. 깜짝이야. 저 왜 죽죠? 아까 침대에 리스폰 해놨더니 침대에서 살아나네. 함정인가 보다. 그러면은 여기를 밟으면 안 되고 어떻게 점프해야 되나? 네, 그럴 것 같아요. 저 됐어요. 죄송해요. 그러세요. 그거 저는 손 잡아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건 안 되나 보다. 여기에서는 손을 못 잡아주나 봐요. 저는 손 이렇게 내민 거거든요. 그거 점프 잘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컨트롤이 저보다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함정을 쳤대? 재밌겠다. 좀 밀지 마세요. 안 밀었어요. 방금 미셨는데. 안 밀었는데? 그래요? 앞에서 혼자 이게 민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상대 와 마비약인데 제가 혼자 다 가져갈게요. 그거 나눠서 가지면 안 돼요?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들고 계세요. 바닥에 녹색 이거 뭐지? 이거는 버튼이라는 건데 누가 봐도 함정 같지만 눌러봅시다. 뭐지? 안 죽었는데요? 힘이 붙었네요. 이거 좋은 거네. 좋은 거네. 이거 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맨손으로는 못 캐요. 이게 곡괭이라는 게 있어야지 캘 수 있는 거여서. 그러면 그냥 갈까요? 네. 어디 가세요? 함정이 있었네요. 저는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잘 피하셨나 봐요. 저 같이 갈게요. 빨리 오셨어야죠. 먼저 앞에 가셨죠? 뭐 하세요? 왜 또 떨어지세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 이름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 이름이 무엇인가요? 저는 잘생이라고 해요. 잘생. 잘생이시구나. 네. 그럼 생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잘생 오빠라고 하시면 돼요. 그 잘생겨가지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자꾸 잘생 거렸거든요. 잘생기셨구나. 네. 그럼 갈까요? 이제 다음으로 가보시죠. 밟아보세요. 몬스터. 뭐지? 자 여기. 우와. 여기 삼자. 아니야.
크리퍼가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부터 한번 나가봅시다. 아니 여기 다른 길이 있네요. 또 함정 있었네요. 아유, 다시 가야 정말 되겠다. 이거 만든 분이 함정을 매우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조금 약간 성격 파탄자 아닐까요? 좀 근데 이거 아파요? 저기요. 이쪽 밟으면 되는 건가? 여기 밀 발판이 있네요. 오, 저기가 저택, 그 함정의 저택인가 봐요. 저희는 저택에 가지도 못했었네요. 여기 버튼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아, 문이 열리네요. 이거 들어가 볼까요? 어이. 발판. 죽었다. 살았네. 안 죽었다. 용암이 있었네요. 여기 집에 막 돈 같은 게 많이 있나? 왜 이렇게 함정을 설치했을까요? 보물이 있나 봐요. 그런 것 봐요. 아싸, 에메랄드. 이게 위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왼쪽도 있어요. 어디 갈래요? 왼쪽부터 가보자요. 상자다. 잡아요! 삽으로 때려요! 무기로! 됐다. 이건 어떻게 쓰는 거지? 그거 당겼다가 화살처럼 발사하면 돼요. 안 쏘지는. 왜 저래? 충전해놓고 쏘는 거구나. 제가 잘 몰라가지고 죄송해요. 그러셨구나. 네. 이쪽 방에 뭐가 있는데. 여기, 내려가 볼까요? 네. 리스폰. 상자에 뭐 있나요?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 발판이 무지 많아요. 저 금색 발판 밟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밟아봅시다. 아이고. 다른 발판 밟자마자 이렇게 되는 건가? 이거 그러면은 여기 얼음으로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좋은 이렇게. 생각이네요. 미끄러워요. 조심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구멍 뚫린 거. 잠깐만요! 여기 그 선 같은 거 있어요. 잠깐 스톱. 점프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요? 여기 실 보이죠, 실? 안 보여요. 저기요, 조심하셔야죠. 네네. 같이 죽었잖아요. 제가 먼저 통과해볼게요. 네네. 저 여기까지 왔어요. 오. 저 지금 엄청 신중하게 가고 있어요. 제가 성공하면은 둘 다 성공하는 걸로 해주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양심 없는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저 깼어요. 축하드려요. 어떠? 여기가 아닌가 본데? 여기가 아니라고요? 저기요! 저까지 같이 죽이시면 어떡해요? 아까 저희가 2층을 안 갔으니까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걸음이 되게 느리시네요. 빨리빨리 오세요. 제가 좀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혹시 기분 나쁘셨던 거 함정인 거 같은데 안 죽었네요. 그러게. 잠깐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독포션이. 마녀야. 죽이긴 죽었는데 저희도 죽을 것 같아. 여기 길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살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 골라보세요. 복불복. 자, 이걸로 한번. 어떻게 한 번 따른 건 아닌가? 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네요. 그냥. 아니. 여기 한번 서 계셔 보실래요? 네. 여기는 아닌가 봐요. 그럼 어딜까? 이제 못 나가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이건가 봐요. 그건가 봐요.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죽어야 되나 봐요.
죽여주세요. 아! 아! 아, 죽기 굉장히 힘드네. 어. 이거 와보세요. 제가 방법이 생각났어요. 뭐야? 여기 제가 부셔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실수했어요, 실수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방법은 몰랐겠지? 저희 발판을 그럼 더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오. 어, 여기 있다. 뭐 있어요? 여기 발판 조각이 하나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그럼 됐어요. 저 두 개 있으니까 가요. 네. 저 주시면 제가 바꿀게요. 있습니다. 으쩌. 오, 됐다. 여기에다 설치하면 되죠? 네네. 어, 안에 또 오. 오, 음식이랑 장비, 환전. 오. 이거 일단은 이거 뭐야? 크리퍼 소환. 어. 크리퍼? 해볼까? 네? 네, 저 다 샀어요. 사세요. 네. 어, 저기요. 저기요. 아, 저 여기서 살아나거든요. 아, 죄송해요. 리스폰을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에메랄드로 네더에벨을 바꿀 수가 있네요. 네더에벨을 최대한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네더에벨 몇 개 있으세요? 저 지금 하나 있어요. 하나밖에 못 바꿨어요? 네네. 에메랄드는 몇 개 있어요? 아홉 개요. 돈이 별로 없으시구나. 어, 네, 다 먹으셔가지고 혼자. 아, 아, 네. 어, 저기 물! 잠깐만요. 어. 왠지 제가 옛날부터 이런 거 되게 잘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저도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어, 여기 무슨 상자가... 다 먹으셔가지고 혼자. 네. 그러면 저희 한번 가볼까요? 네. 먼저 가실래요? 제가 먼저 갈까요? 아, 먼저 갈게요. 용감하시네요. 밀어주세요. 밀어드릴게요. 어어어어! 앞에서 마그마 블럭이. 어, 저거 뭐야? 이상한 애들 있어. 파괴수들이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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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 굉장히 용감하시네. 제가 좀 용감해요. 어. 저기요. 아. 네, 이거 제가 한번 열어 눌러볼게요. 뒤로. 이번에 왠지 뒤에서 터진. 이번에 폭탄이 좀 많았네요. 그게 너무 많은데. 어, 이거 엄청 많네. 이번에는 앞에 있어야 살았네요. 그렇네요. 앞에가 좀 더 아, 어, 이번에는 둘 중에 한쪽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오른쪽 왼쪽. 저는 왼쪽. 저 오른쪽. 과연 아! 오케이. 어. 이쪽도 죽는데요? 아, 그래요? 저 방법이 생각났어요. 뭐야? 이따 이거 누르고 터질 때쯤 바로 가. 별로 안 터졌네요. 그런데요. 여기 어, 조심. 뭔가... 조심. 띠뿌트. 여기 건축 블록이네. 띠뿌트. 발음이 귀여우시네요. 네. 아우 또 독걸려. 네, 리스폰 해놓으셨죠? 오, 네. 어? 그 불러오는데? 아 이게 소리가 인식되면 저기서 불이 나오나 봐요. 오. 그러면 조용히 하면 되나요? 봐요. 지금. 어 봤어요? 나오고 바로 오면 돼요.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스컬크 감질구요. 쉬프트. 안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어! 아이고 물약으로 살해당하네요. 아 그런데요.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아 왜 그러세요? 너무 도전 정신이 너무 강하시다. 아 그러네요. 어, 오른쪽에 문이 하나 있고 앞에도 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 누르면 죽음. 이게 정답? 뭐가 정답일까요? 제작자님을 믿어볼까요? 그럴까요? 정답이었어요. 그러네요. 제작자님이 믿을만한 하신 분이네. 근데 저거 상자 열면 일어나줘서 죽겠죠? 네 이거 소리 나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상자를 저... 열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네요.
제가 먼저 올라가 있을 테니까 상자 한번 열어볼래요? 아니요. 한 명이라도 살면. 아, 한번 열어볼게요. 네, 한번 열어볼게요. 살았어요? 어? 네, 살았어요. 오, 뭐 들어있어요? 그 에메랄드하고 독포션. 우와, 동물력. 대박이다. 정말 용기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용기 있죠. 이쪽, 여기. 발판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한 명이라도 살죠. 아, 아니면은 네. 점프하면 되잖아. 점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가볼게요. 제가 이거 밟은 것 같은데? 아, 아! 저한테까지 왜 된 것 같죠? 자, 자, 일단 리스폰! 리스폰했어! 자, 지금 제가 보면... 싸우고 있어요! 오! 어우, 언제 끝나? 여기 계속 되시네요. 됐다. 됐다. 여기도 둘 중에 하나인가? 오른쪽 한번 잡아볼까? 맞나? 야호! 죽었어요? 저기! 시켜렸다 했어요! 우와하! 너무 신나신 것 같은데. 자! 오케이! 어떤 여정을 지금, 갑자기 좀비 소리가, 제가 피지컬로 다 극복하고 있어요! 클릭 못하는 버튼? 클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안 되는 버튼을 안 했어요. 안 돼! 안 돼! 살려줘! 그러네요.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아, 어머니가 참 좋은 말씀을 또 하셨네요. 맞아요.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세이브. 잠깐만, 여기 세이브 어떻게 있어요? 여기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야! 됐네. 아무것도 없었다. 버튼은 버튼은 친구를 죽이는 용도인가 봐요. 저희 오늘 네네. 플레이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음에 집에서 하실 때 같이 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혹시 샌드박스에 오셨으니까 샌드박스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도티님도 좋아하고요. 제 동생은 민쩌미님도 좋아하고 뻔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저도 도티님 좋아해서 아이디가 또띠예요. 아, 그러시구나. 따라한 거예요. D가 하나 더 붙어있죠. 아, 그러네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아세요? 뭐요? 제가 도티인데?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다고요? 어떻게 모르는 척 했대? 때리지 마요. 진짜요? 네. 나 이렇게 완벽하게 연기를. 내가 좀 눈치가 빠르거든요. 내가 몰카를 당했네? 네, 몰카 당하셨어요. 목소리 연기하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하셨대? 어떻게 알았대? 뭐야 이거. 제가 게임을 너무 잘했죠? 네, 너무너무 잘하셔서. 눈치도 빠르고 눈치도 좋아서 계속 모르는 척 해주셨던 거네요? 네네네네. 어떠셨어요? 소감 발표해주세요. 샌드박스도 와보시고. 샌드박스 우선 너무 막 최고이어가지고 너무너무 멋졌고요. 여기서 이제 또 도티님이랑 게임해보니까 너무 영광이었고, 이제 이게 살짝 탈출처럼 되어있는 게 너무 스릴도 넘치고. 그러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서로 힘을 합치니까 그래도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알겠습니다. 뿌듯합니다. 저희가 완결을 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속이려고 그랬는데 못 속였네요. 아쉽네요. 우리 주호 학생이 눈치가 워낙 빨라가지고 다음에 이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들어와줘요. 자, 그럼 이만 다음에 만나요. 뿅. 혹시 마인크래프트 좋아하는 유튜버 있으세요? 도티님. 뭐야? 왜 소가 도티님. 자동으로 떨어지? 도티 유튜브는 안 보나요? 가끔씩 봅니다. 도티님. 저희 집에 도티님이 오셨어요. 제가 도티인데.